친한 계열 김대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배후 규명을 요구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김대남이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언론 매체에 등장하거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정부 재벌합시고 이걸 한 건데, 김대남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떠벌린 소리들 있잖아요. 아, 뭐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하지 않겠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건 해봐. 그러면서 김건희 끌어들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여사의 메시지 뭐 화면 캡처도 없어요. 여사가 좋아할 거야. 이 한마디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야당은 지금 난리가 났죠. 친한 그룹은 또 거기 편승해서 정말 배우 밝히라 이러고 있죠. 김대남 사건을 계기로 저는 친한계는 대통령 후보와 결별 수순을 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계의 헛발질이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입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민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야당의 탄핵론에 기름을 붓는 한동훈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친한 계열 김대남 사건 아시죠? 김대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배후 규명을 요구하고 나왔는데, 배후 규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 배후를 얘기하는 거고, 용산 배후를 규명하겠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부부의 말하자면 이제 이 그 공청 개입, 당무 개입을 규명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과연 이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또 여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대통령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 결별을 선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여러분과 함께 마침 또 오늘 문화일보에 저 허민의 정치카페가 실린 날이어서 그것과 함께 곁들여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민의 정치카페 같이 보시게요.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사주 논란과 친한 쪽의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친한계가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김여사 특검법 이게 벌써 뭐 세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때마다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당도 건의하고 뭐 정부도 건의하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제2요구권이죠. 그래서 국회로 돌아와서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또 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기권이 한 표, 무효가 한 표인데, 이날 이제 여당에서는 108명 의원 전원, 그리고 야권에서는 범야죠. 민주당 포함해서 뭐 조국혁신당에서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서 300명이 전부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할 때, 민주당 108명 중에 104표가 반대를 했다면 4명이 찬성 아니면 기권 무효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4명이 이탈했다. 또 심하게 하면 4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구분해서 크로스보팅을 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은 소신대로 쭉 찬성했던 논리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때도 같은 이제 표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3표의 이제 이탈표가 있었던 건데, 안철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는 반대표를 행사했거든요. 저랑 그날 표결 직전에 저랑 같이 하시는 그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저는 자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분명히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저는 안철수의 그 인테그리티를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이외에 확실하게 4명이 특검법에 찬성했거나 이탈을 했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4명의 이탈이라고 하는 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탈할 수 있어. 이렇게 찬성할 수 있어. 언젠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 우리한테 잘해. 네, 이렇게 요거는 아주 뭐랄까 좀 이 약하게 보는 평가인데, 더 강하게 보는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이대로 가면 너희와 같이 못해. 대통령 부부 우리랑 같이 못해. 우린 우리 길 갈 거야. 이런 거로도 볼 수 있다는 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친한계는 김대남 사건의 배후를 밝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김대남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건 일지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잠시. 네,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김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 나와 있죠. 서울의 소리에 7월 10일 날 한동훈의 공격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기사화해줘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한동훈의 공격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선 당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총선 때 여론조사로 70억 원을 지출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큰 문제 아닌 거죠. 다 뭐 예컨대 민주당은 74억 원을 지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동훈이가 자기 이미지 여론조사를 위해서 상당 부분을 지출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이거를 무슨 재벌합시고 서울의 소리 얘기를 하고 서울의 소리는 그거를 이제 며칠 뒤에 또 깝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뻘짓을 했어. 한동훈이 자기 이미지 조사를 위해서 당비를 말하자면 횡령을 했어. 이런 식으로 깝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제보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언론 매체에 등장하거나 알려진 사실이에요. 세계일보가 6월 25일 날 전당대회 한 달 전에 여당이 총선 여론조사로 70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 거를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서 그거를 이미 단독 기사를 썼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에 얘기하기 한 15일 전에 이미 세계일보가 이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 뭐 이미조사에 그 당비를 썼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이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총선 백서를 준비하다가 그 자료를 공개했었거든요. 그게 7월 4일이에요.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에 제보하기 6일 전이에요. 이미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노컷뉴스 같은 데는 이 이상규의 얘기를 또 내보내기도 했고요. 이미 다 구문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대외비 기밀 자료를 빼내가지고 그날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뉴스도 아니고 새로운 정보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정보 재벌합시고 이걸 한 건데 서울의 소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나온 구문이라고 하는 걸 몰랐겠어요? 김대남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떠벌린 소리들 있잖아요. 아, 뭐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하지 않겠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건 해봐. 뭐 이런 얘기들 다 몇 시간 동안 녹음을 한 거죠. 여러 차례 걸쳐 몇 시간 동안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와서 풀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당무 개입하고 여사가 이렇게 당무 개입하고 총선 개입하고 했다.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여당이 뭐 이거를 뭐 김대남을 공격하고 서울의 소리를 공격하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 야당의 탄핵 의도 탄핵 시나리오를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여당이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말이야 친한계가 한동훈과 친한계가 배우를 밝히라. 김대남의 배우가 누구냐? 배우가 누구겠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배우가. 용산 배우로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배우다. 그럼 이들 배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들이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고 당무에 개입하다는 건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했습니까? 당무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선 개입한 혐의로 2년형이 추가가 돼가지고 20년에서 22년 실형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거를 다 현장에서 일선검사들을 지휘해서 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 친한계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배우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게 이미 다 나오는 얘기를 김대남이가 쇼를 한 거예요, 쇼를. 내가 이렇게 말해, 정보도 많고 너희들에게 뭐 정보 주는데 말이야. 우리 한 건 해서 말이야. 한동훈 치자. 김대남이가 한동훈을 좀 싫어하고 한동훈을 치려는 의도는 알겠어. 그러면서 김건희 끌어들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여사가 좋아할 거야. 여사의 워딩도 없고 여사의 메시지 뭐 화면 캡처도 없어요. 여사가 좋아할 거야. 이 한마디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야당은 지금 난리가 났죠. 친한 그룹은 또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배우 밝히라 이러고 있죠.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그래서요 허민의 정치카페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친한계 헛발질은 야당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자해극이 되고 있어요. 자해쇼가 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서 그들 야권이죠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에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6일 엊그제입니다. 치러진 친한계 만찬 소위 말하는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도 대야 투쟁 방안은 하나도 없었고 용산 규탄 목소리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친한계가 무슨 민주당 친한계입니까? 조국 혁신당 친한계예요? 서울의 소리당 친한계예요? 아니잖아요. 이날 만찬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분석하고 여당 내 일각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해서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앞으로 김여사 특검법은
통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박. 두 번째, 윤한 지금의 관계는 윤석열 갑 한동훈 을 갑을 관계인데 이것을 윤석열 을 한동훈 갑 을갑 관계로 바꾸겠다. 역전의 노림수. 세 번째, 친한계의 새 확장을 위한 털세움. 털세움 아시죠 여러분? 고양이가 먹잇감을 노릴 때 또는 어떤 긴장할 때 흥분할 때 털이 쭈뼛해서 올라옵니다. 털세움이라고요. 친한계 이렇게 세력이 있어 털 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씨. 자, 차마 이름은 못 밝힙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짐작하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입니다. 4명 반란표, 이탈표의 성격을 저희는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겁니다. 가로 열고 이거는 탄핵돼도 그만이다. 가로 닫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말 속에 저는 대통령실의 피우름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대남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동훈과 한동훈계, 친한계는 대통령 부부와 결별 수순을 좀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계의 헛발질이 저는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탄핵의 이 열차에 편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